신쿡입니다. 오늘은 짝퉁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짝퉁 요리? 짝퉁 하면은 중국이 뭐 짝퉁 쌀? 뭐 가짜 계란, 가짜 뭐 쌀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중국에서 막 이상한 짝퉁 음식들 나오고. 근데 저는 오늘 짝퉁 계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저번에 젤리라면 영상에서 계란을 했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계란하고 완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 건 삶은 계란하고 계란 후라이 이 두 종류를 젤리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는 색소도 사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는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짝퉁 계란, 진짜 같은 계란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곤약가루, A설탕, B설탕, 바나나 맛 우유, 일반 우유. 오늘은 이 두 가지 틀이 꼭 있어야 돼요. 이 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작은 틀은 노른자를 만들 거고 큰 틀로 이제 흰자를 만들 건데 1,500원인가 1,000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냄비에 바나나 맛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설탕, 곤약가루 먼저 잘 풀어주세요. 재료 계량은 앞에 설명할 때 다 써놨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잘 섞여졌으면 불을 켜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은 1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꺼주고 이렇게 저어가면서 식혀주세요. 딱 만졌을 때 뜨겁지 않고 약간 미지근할 정도로 저어주시면서 식혀야 얘네들이 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저어주시면서 식혀줄게요. 이제 얘네들이 한 김 식었으니까 틀에 넣어줄게요. 부어줄게요. 꽉 눌러서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한번 감아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대로 냉장실에서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굳어요. 20분 정도 굳혔습니다. 뜯어볼까요, 이제? 짜잔! 짠! 자, 이제 엎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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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쁘게 동글동글 잘 나왔습니다. 겉에 이 막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깔끔해요. 제가 이거를 냉장고로 갖고 가다가 엎어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빠르게 새로 했어요. 여러분, 냉장고로 갖고 갈 땐 조심조심 갖고 가세요. 자, 흰자를 만들 차례입니다. 냄비에 우유를 넣고 곤약가루, 설탕 먼저 잘 풀어주시고 중불에서 천천히 끓여줄게요.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1분 정도만 더 끓여준 뒤 불을 끄고 노른자와 똑같이 식혀줄게요. 먼저 한 김 식은 애들은 틀에 한 4분의 1 정도만 물을 채워가지고 이대로 냉장실에서 한 5분 정도 굳혀줄게요. 네, 이렇게 굳힌 틀 위에 이제 노른자를 하나씩 조심히 올려주세요. 이거를 안 굳히고 처음에 좀 안 굳히고 그냥 바로 하면은 노른자가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흰자를 천천히 쫙 부어줄게요. 그 다음에 틀로 꽉 눌러가지고 이대로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흰자 남은 것들은 동그란 유리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서 너무 두껍지 않게 노른자를 반절로 잘라왔어요. 그거를 위에 하나씩 얹어주면은
이제 계란 후라이가 되겠죠 이게? 상온에서 조금 있다가 식으면 옮겨줄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흔들리면 망가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계란도 다 굳었습니다. 짠, 까가지고. 우와, 짜. 풍기는 계란이 안 됐네요. 테두리 제거하고. 짠, 이렇게 계란이 나왔습니다. 미리 계란을 삶아왔어요. 삶은 계란하고 제가 직접 만든 계란하고 얼마나 비슷할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삶은 계란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가짜 계란입니다. 먼저 삶은 계란부터 잘라볼게요. 짠, 삶은 계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엔 제가 만든 계란을 잘라볼게요. 짠! 계란 같죠? 대박! 짠! 와우! 진짜 리얼 계란인데요? 자, 요거 두 개가 진짜 계란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란입니다. 이렇게 슉슉 섞어 놓으면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어떤 게 진짜 계란인지. 오! 리얼. 오호. 완전 똑같아 계란 후라이랑. 진짜 계란 후라이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 계란 후라이입니다. 가짜 계란. 흔히 아는 삶은 계란 맛입니다. 가짜 계란. 가짜 계란 맛도. 봐봐요. 여기 굉장히 탄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먹어볼까요? 식감이. 이게 진짜 계란 흰자하고 젤리로 만든 계란 흰자하고 식감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가짜 계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진짜 똑같지 않아요? 저는 계란 후라이가 진짜 이쁘게 잘 만든 계란 후라이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메추리알? 계란 후라이보단 노른자 크기가 좀 작아서 메추리알 후라이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꾸미는 데코용이나 뭐 그런 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애가 진짜 계란같이 생기기도 했고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맛은 덤이에요. 그리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바나나 우유랑 흰 우유를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집에서 곤약가루만 있으면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곤약가루 없으시다면은 그냥 젤라틴으로 해서 젤리로 드셔도 되고요. 이게 노른자가 바나나 우유라서 진짜 맛있어요. 흰자는 그냥 달달한 우유 맛인데 노른자가 진짜 바나나 맛이 진하면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라면 젤리 할 때 토핑으로 올라간 계란을 좀 망쳐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이쁠 것 같아서 가짜 계란 만들기 영상 다시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